5월 25일 수요일 국립 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국악 콘서트 다담이 열립니다. 5월 다담의 이야기 손님은 이원철 한의학 박사로 국악 공연과 함께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5월 28일 수영사적공원에서 부산민속예술축제 팔도야시장과 함께하는 수영성 난장이 펼쳐집니다. 수영성 난장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수영사적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로 눈으로 보면서 사고파는 볼장, 체험하고 놀 수 있는 별장,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니까요. 참여해서 즐겨보세요. 5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대항해 시대 바람에 실은 바람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항해 시대의 열정과 낭만을 느껴볼까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520회 정기연주회 에로이카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6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정관 윗골공원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개설됩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에서는 중간 상인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5월 26일 사전신청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제2회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파견 이모훈 변호사가 각종 생활법률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전 예약 후 참석해보세요. 5월 2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제318회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영도 이야기 사진자료, 영도 홍보물 등이 전시되는 영도 이야기 사진전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419-4063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부산 진구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초등학교 및 동아리 친구들, 어린이 의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언어 능력을 활용한 고용 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 다문화 무역인 양성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25일까지 신청해보세요.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오일동 주민센터에서 해운대 너나들이 이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이 펼쳐집니다. 해운대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명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서둘러 신청하세요. 6월 11일 새마을 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기장 나눔 플리마켓 기장읍 작은 음악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31일까지 기장읍 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금정구 소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자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배나사 금정교육장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배나사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대학생 교육기부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이번에 뽑히는 신입생들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수학과목을 집중 지도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학교 및 관할 주민센터 금정구청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365일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사정산, 복지할인 등 전기사용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